안녕하세요. 용미공방입니다. 오늘은 명품 가방 중에서도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으로 국민 기저귀 가방으로 불리는 고야드 생루이 가방을 리폼해 보겠습니다. 생루이 백은 가벼운 무게와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데일리 백으로 사랑받는 가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한번 유행에 뒤떨어져 옷장에 던져두고 다시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 가방 중 하나일 겁니다. 저도 그런 생루이백이 하나 있어서 요즘 핫하다는 고야드 호복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가진 사이즈는 PM 사이즈라서 이 사이즈에 맞춰 호복백을 제작해 주겠습니다. 이제 작업 시작해 볼게요. 가방 안쪽이 컨버스 원단이라서 오염이 잘 돼요. 여러분들은 이너백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해체 작업하다 보니 안쪽 원단이 너무 더럽네요. 준비한 패턴이 잘 맞는지 재단한 고야드 원단 위에 올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도안에 맞춰 재단을 해줍니다. 손잡이와 바이어스에 사용할 가죽을 재단해 주겠습니다. 재단한 가죽들은 각각 필요한 두께로 피할 작업을 해줍니다. 바이어스들은 0.6 두께로 피할 해주었습니다. 손잡이를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오늘 작업 중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기 싫은 작업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더 하기 싫거든요. 고야드 핸들은 중앙에 보강재가 있어 뻣뻣합니다. 두껍지만 폭이 좁아서 사용하기에 좋은 그립감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LB 보강재를 추가하여 핸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강한 손잡이 가죽을 프레스기로 재단해 줍니다. 프레스기 덕분에 뚝딱 만들어진 손잡이를 미싱으로 바느질 해주겠습니다. 손잡이에 엣지코트가 마르는 동안 바이어스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바이어스 작업의 좋은 점은 엣지코트처럼 말릴 필요가 없이 바로 작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이어스 작업은 옆면, 바닥, 상단 순으로 바느질 해줄 거예요. 여기서 바이어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바이어스는 비스듬이란 뜻으로 원단이나 가죽을 비스듬하게 재단하여 시접이나 테두리를 감싸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가죽을 폭 15mm로 직접 잘라서 작업하였습니다. 옆면과 바닥 바이어스 바느질이 끝나면 가방을 뒤집어 상단 바이어스를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 물건을 넣고 빼기 쉽게 미리 만들어준 자석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귀엽지만 더 귀여워지도록 손잡이를 달아주겠습니다. 고야드 특유의 바느질 모양을 살려 손잡이를 달아줍니다. 미니 사이즈 호복백이 완성되었습니다.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잘 안 쓰던 가방이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백으로 변해서 자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방 만들고 남은 자투리로 키링과 카드지갑도 더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생유잎백 PM 사이즈도 만들어 봤더니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